셋! 나가! 선생님 방울이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방울이가 사정이 있어서 촬영을 못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되게 칙칙하고 암울하고 쓸쓸하고 부족해 보이겠지만 어떻게 저희가 오늘 방울이 없는 방울이 TV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방울아. 아, 죄송한데 제 PT도 없지 않나요? 자, 오늘 방울이가 오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열심히 한번 채워보자. 방울아 다시 진짜 보고 싶다. 야. 자, 그래서 오늘의 준비한 컨텐츠는 이 지금 두 사람이 없지 않니? 네. 이 두 사람이 없는 방울아 보고 싶다. 이 두 사람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 바꾸기를 하겠다. 역할 바꾸기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걸 한번 보여줘. 자, 역할 바꾸기를 하겠다. 무서워! 얘를 그래서 역할 바꾸기. 아, 나 가발이 왜 이렇게 선생님! 우리 다 그냥 평상복인데 왜 가발이랑 모자 쓰고? 맞아요! 나는 네가 안 쓰면 딸랑이들이 못 알아봐. 자, 역할 바꾸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딸랑예술학교 친구들 다른 친구 역할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들이 했던 다른 장면을 우리가 연기해보는 거지. 재밌겠다. 근데 누가 누구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부터 뽑을 건데 어떻게 뽑냐?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PD님이 덕철이네 집을 들고 있을 거야. 덕철이요? 넌 덕철이 모르니? 덕철이 아니? 몰라요. 아니, 그 황덕철이 하고 있는데 딸랑이들은 다 알죠? 자, 덕철이네 집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순서? 순서는 어떻게 하지? 가위바위보로 할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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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뭘 다시 해!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안녕, 덕철아. 제발! 오, 안 보여줄래요? 보여줘, 빨리 봐라! 빨리 와! 뭐야, 뭔데? 오, 이서 뮤지컬을 보고자. 자, 그러면은 낚시가 이서 애교를 부리는 세상으로 출발! 하나, 둘, 셋! 와! 정말 신기하죠? 자, 우리 그 도낙서! 도낙서 준비됐나요? 네. 목소리가 좋다. 그러면은 도낙서 들어와주세요! 간다! 나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어요. 떨려. 땡! 어디는 뭐예요? 아, 잘 왔습니다. 이게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왜 노인정 하셨는지 그래요. 너무 억울해요 저 지금. 그러면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쨌든 제 역할이잖아요. 네. 네. 제 목소리 이렇게 착한가요? 아, 그러면은 먼저. 엄마 우리 처갓 떠보자. 났어. 아, 나 똑같은데? 나?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뽑으면 되나요? 아, 제발. 뽑았습니다. 뭐야? 뭐야? 뽑은 건 아니야. 자, 제가 뽑은 건 PT의 핫. 핫. 오. 핫. 오. I'm so hot. 섭뜨가 PT가 되는 세상으로 하나, 둘, 셋, 출발! 자, 그러면은 다음 그 PT도 아니다. 방송 팀 준비됐나요? 네. 팀이 방송 PT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와주세요! 미안해. 내가 바뀐 몸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왜 근데? 푸시라고 하다고? 푸시라고 하는 거니? 아, 내가 요즘 핫바디가 되고 나다 보니까 푸시 아니라 핫으로 바뀌게 됐어.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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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hot! 바디! 와, 덥다고! 덥다고! 살 것 같은데? 살 것 같은다니까!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수고하세요! 네. 허리 띵띵띵, 허리 띵띵띵. 어? 허리! 아, 눈빛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에이씨! 안 살았어! 제가 이거 PT 옷을 입어보니까 상당히 덥네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민망하네요. PT야, 고생이 많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고충을 느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사람 김도랑. 자,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둘이서 출발. 대계로 출발!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서 해몽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이서 해몽 들어와 주세요! 없었어도 이런 인정. 아, 이건 진짜. 아,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선생님이랑 나요. 아, 그러면은 분명히 가위바위보. 갑시다. 자, 뽀뽀. 아,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그러게 말이야. 근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아, 이게 낫다. 뭐예요? 광토리.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불미덕쌤의 방돌이는 어떤 모습일지. 그 방돌이 준비됐나요? 예! 그럼 방돌이 들어와주세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선글라스는 안 벗나요? 이거랑 쓰면 물리형쌤이 방돌이 따라한 줄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이상한 동네 아저씨가 와서 어린이 분장한 줄 아니까. 아, 근데 가발은 벗었네요. 가발을 고생이 정말 많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이제 누구 남았죠? 자, 이제 또라 뽑으러 출발! 심하의 술 취한 나비. 나빌리비 있다. 알리길 아랬다. 아띠비디비다따 띠라따. 자, 드디어 마지막. 자, 또미오 준비됐습니까? 자, 또미오 들어와주세요. 예! 잘 어울려. 왜 이렇게 멋있는 배? 비트.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역할 바꾸기를 해봤는데요. 네. 아, 그런데
저희 꼴이 말이 안 들어. 오늘 바오리와 PT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좀 신뢰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시청자분들 제가 보시기에 불편한 모습 보여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선하고 여러분들을 많이 웃겨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사랑합니다!